안녕, 잼잼이들. 식빵언니 김연경입니다. 잘 지냈어? 나는 요즘 이제 운동도 하고 바쁘게 또 스케줄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 오랜만에 새김이라서 되게 지금 어색한 상황인데 한번 좀잘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여기는 낯익은 공간이지. 뭐 방송에도 나왔던 내 서재의 공간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굿즈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 그리고 또 내가 그린 식빵 인형도 나왔다고 하거든. 나도 아직 보지 못해서 나를 응원할 수 있는 그 플레이어 타월도 나오고 또뭐 거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많이 기대가 되고 이번 또 굿즈에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굿즈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 볼게. 굿즈가 엄청 많아. 내가 알기로는 엄청 많아. 지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볼 거는 짜잔! 식빵 인형이야. 1988-026 이렇게 해서 이런 뭔가 스티커, 이런 포장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이고, 내가 식빵 그림을 이제 그려서 줬었거든? 근데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이 식빵 인형을 만들었어. 그 뒤에 보면 내 사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면 이 촉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을 때나 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만지면서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거? 모찌모찌한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어린아이 마치 볼을 만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양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트로 같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식빵 언니 2월 26일, 그다음에 이제 입양일은 본인이 이제 기재를 하면 되고, 그 위에 식빵 언니나 이제 생일 이거는 내가 이제 쓴 거야. 그리고 입양증이라는 것도 내가 썼고 내 글씨체로. 그래서 입양일은 본인이 언제 이거를 입양해서 가져갔는지 본인이 작성하면 돼. 그것만 작성하면 돼.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너무 귀엽다.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하나씩 달고 다니면, 아니면 집에서 잘때 옆에 둔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딱 기분이 좋으니까 이 식빵 언니 인형을 사야지만 입양증을 받을 수가 있어. 이제 뒤에도 이렇게 돼 있네. 이것도 내가 다 그린 거잖아. 어서와 잼잼 이런 것도 다 내가 쓴 거고. 이벤트가 있다 그래. 그래서 이벤트가 있어서 입양증에다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해놓은 입양증을 그몇 분한테만 드리게 될것 같아. 그래서 기대해줘요. 기대해줘. 포토카드가 지금 5개씩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5개씩 들고 있는데 랜덤이야, 랜덤. 그래서 이게 5개가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5개를 사고 또 5개를 추가로 사더라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그뭐 포켓몬 모으는 재미로 이제 하는데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고 뭐 누구누구도 모르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보니까 랜덤 럭키 카드 세트라고 써있네. 이미 영어로도 써있고 포장지 자체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썼네. KYK 해가지고 개봉할 때 포토카드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래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될것 같아. 한번 뜯어볼까? 어떤 사진이 들어있는지? 이걸 되게 잘 뜯긴 해야겠다. 이거 안 그러면은 같이 찢길 것 같아. 포토카드까지. 아, 이게 사진이 아니고 부적이네. 사진도 있어? 아, 사진도 있네. 포토카드 11개, 그 다음에 부적이 17개, 팬 증명서. 팬 증명서가 2개 있어서 그렇게 총 30개란 말이야. 그 30개 중에 랜덤으로 5개씩 들어가 있는 건데, 사진이 2개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한 거야? 사진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네. 간연경 뭐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적도 있고 이 사진이 있네. 이게 뭐 우리 팬미팅 할때 우리 잼잼이들이 좋아했던 사진인데 나는 좀 민망해서 못 보겠다. 내 자신이 보면 좀 나는 좀안 보고 싶어. 그리고 이게 앞이면은 이게 뒤가 또 있네. 뒤는 뭐 사인이 이렇게 돼 있고 무조건 이루어짐 뭐 무조건 이루어짐 이런 게써 있고,
윗사람은 젠제미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거. 이거 내가 다 네 글씨로 다 쓴 거야. 재미가 있겠네. 뭐 그때마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뭐 같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사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기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거울을 한번 해볼까. 짜잔! 거울! 이것도 내 글씨인데 나는 내 글씨체가 참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렇게밖에 쓰지 못했던 걸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미니 미러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뜯어볼게 일단. 여기 거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 이게 딱 손바닥에 딱 잡히는 사이즈여가지고 파우치에 놓고 다니면 괜찮겠네. 휴대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헤비트래커가 뭔지 모르겠네 나는. 헤비트래커거든? 그래서 헤비트래커인데 이게 지금 보면 알다시피 목표를 적고 그 다음에 그 날짜를 적고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그날 지켰으면 이제 그걸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번에 굿즈에 우리가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 표정들이 다 있고 좀 참 이번에는 보니까 다양하게 구성을 많이 한 것 같네. 아이고 가위나 칼 같은 게 있으면 편한데 목표를 설정하고 지키는 게 참 어려운데 이게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걸 붙인다든지 아니면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잘됐다 웃으면서 스마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그냥 우는 거 우는 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운동을 적고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지. 울기도 하고 그냥 하는 거지. 이제 다 했다 아 이번에 다 했다 뭐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샌드위치 같은 거 이제 뭐 하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오늘 좀 만족스럽다 하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아보카도를 붙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응? 그런 느낌 아니야. 맞아요. 자기가 이제 정해가지고 오늘은 정말 정말 수고했다 뭐 잘했다 이럴 때는 뭐 샌드위치에 뭐 계란을 해서 꾸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지 이제 나머지. 야 난 이거 참 궁금해. 난 개인적으로 텀블러 되게 궁금해. 텀블러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뜯어보고 싶게. 텀블러가 어떻게 나왔나보냐. 두둥. 와우 깔끔이네. 깔끔 디자인이네. 어 이런 느낌. 이게 보온이 다 가능한가? 이게 봐봐 씻기 좋게 여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는 게 이게 뭐지 씻기도 편해. 쭈쭈쭈. 이게 지금 보온이나 이런 건 안 되지? 콜드컵이에요. 콜드? 그래서 일회용 같은 거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난? 가방에 넣고 이제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그거죠. 응? 넘버 10 KY Kim. 이거 좋다. 난 이거 좋아. 와 이거네. 이거를 또 우리 구스팀에서 이걸 또 만들었으니까 이게 팔찌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 구성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공이 있고. 거기에 안에 10번이야 10번. 여기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이야. 귀엽지?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거 이제 찾고 하면 되겠다. 이거 플레이 타워. 이제 시합 가서 뭐 응원한다든지 이럴 때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터. 아, 크다. 와. 와. 대박. 잘 나온 것 같은데, 이쁘게? This is good.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비치 타월로도 써도 될 것 같아. 요즘에 이제 비치 타월 많이 쓰니까 우리 시합장 왔을 때 응원할 때도 써도 될 것 같고. 딱 좋네. 그리고 여기 딱 보관해가지고. 짜잔 모자. 내가 좋아하는 모자. 이게 디자인이 지금 샘플이어가지고 봤는데 이 로고가 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걸 좀 줄이려고 하거든. 그 이니셜을 한번 써볼까? 모자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 로고가 조금은 이제 작게 나올 거고 괜찮은 거 같은데? 보자. 일상복에도 참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모자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복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당연히. 아 이렇게 굿즈를 해봤는데 굿즈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 또 보니까 금방 이렇게 후딱 이 리뷰가 끝나기는 했는데 나는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텀블러가 난 제일 마음에 든 것 같아. 너무 또 자기가 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치 타월도 너무 좋았어. 비치 타월이 아니면 뭐라 그랬지? 플레이 타월도 난 참 마음에 들었고 모자도 난 참 마음에 들었어. 모자 나오면 그다음 포토카드는 사실 I don't need it이니까 뭐 나는 내 자신을 갖고 싶지 않아. 그지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팬미팅 하고 나서 더 풀어달라고 이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포토카드로 넣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미공개됐던 그런 사진들을 또 추가로 넣어서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또 기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많은 관심도 가져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잼잼이들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고 구매 링크는 더보기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뭔가 마무리 이상하나? 편집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멀쩡하지 않아요. 약간 낮잠도 오고 싶어.